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1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시간 장덕리 시골집 세컨하우스 바오쌤이 농원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꽃이 용담꽃인데요. 벌이, 여기 지금 벌 보이나요? 벌이 꽃이 예뻐서 그런지 이 꽃은 용담꽃은 햇빛 있을 때 활짝 피고 저녁이나 아니면은 그늘이면 이 꽃봉오리가 오므라듭니다. 특기예요. 특색. 그래서 용담꽃 찍으면서 바오쌤이 농은 예쁘지 않나요? 지금은 한참 꽃들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 무슨 야생화 꽃들이요. 11월 3일인데도 이렇게 제가 가꾸는 야생화 꽃들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 있어요. 얼등을 못하는 꽃들도 이쪽은 다 얼등을 못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실내에다가 들여놓을 거예요. 다 해서 화분서부터 란타나 꽃도 얼등을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다가 들여놔야지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란타나 꽃이 햇빛이 부셔서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유난히도 예뻐요. 이게 집에 한 정원 있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 란타나 꽃을 한 100개 정도 심어보세요. 그러면은 집이 완전 수목원이 된답니다. 하원이 되고요. 예쁘지 않나요? 나는 우리 집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가꾸는 거라 그런지 이거 다 실제로 직접 가꾸는 거랍니다. 이쪽 위로 올라와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런 것도 다 얼등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요. 겨울에는 실내에다가 다 들여놔야지 돼요. 이 칸나도 구근해서 실내에다가 들여놔야지 되고요. 오늘이 11월 3일인데 2024년 다 얼등 준비를 하면서 얼등 준비하다가 힘들으면 카메라들 핸드폰 들고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오늘을 즐긴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화창하고 상쾌하고 난 시골 생활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70대 유튜버의 소소한 하루 일상이랍니다. 제가 이쪽으로 왜 가느냐면은 제가 3분 영상을 찍을 건데요. 저 오늘 얼동 준비하기 바빠요. 지금 2분 42초죠. 지금 성모님 저희 집 잘 지켜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소소한 나의 행복이 이렇게나 노란 나비가 이 천일홍하고 이 백일홍 겹 백일홍 위에 막 노란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다가 영상을 찍는 거랍니다. 3분 지났다. 이제 꺼야지 되는데 그래도 제가 오빠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빠한테는 비레불걸 다 심어놨는데요. 여기도 이제 한겨울에는 얼동 못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쪽에도 에키네시아 꽃은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네요. 이 칠자화 꽃도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있고요. 칠자화 꽃 예쁘다. 이쪽으로 쫙 보면은 천일홍 꽃도 아직도 예쁘게 있고 이쪽에는 제가 이제 오이 심고 가지 심고 그러는 공간인데 제가 시금치하고 쪽파를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영상 끝 하면서 저도 저희 할 일 할 거랍니다. 고추대 안 뽑았더니 고추대 뽑고 밑에 가을거지는 다 끝났는데 거의 영상 끝!